안녕하세요. 쇼미더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와기 이펙터 케이스입니다. 오, 되게 크죠? 되게 커요. 이것도 너무 놀랐는데 좀 혁신적인 페달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고퀄리티의 브랜드로 나온 그런 모델인데 그 와기 자체가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보고타에 소재한 페달보드 제조회사라고 합니다. 얘는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뭐 핸드메이드로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오! 얘! 아! 아, 2단이에요, 2단! 와, 이거, 이 와기 설립자가요. 산업 디자이너이자 음악가래요. 네. 그래서 금속 가공에 대한 지식하고 경험이 굉장히 많아서 뭔가 만든 거야. 페달보드를 좀 더 고퀄리티로 얹기 위해 뭐 이런 느낌? 페달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얹기 위해. 와, 이거 무슨 건축물 같죠? 여기에 이제 잭이나 케이블들 이렇게 정리하시고 뭐 숨길 거 파워 서플라이나 이런 것들 넣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2단으로 2층 구조로 여기에 이제 페달들을 이거 또 올리고 여기에는 이제 와우 페달이나 볼륨 페달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오, 되게 되게 좋네요. 이건 진짜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 쪽으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아, 뒤에 와기 이렇게 돼 있네. 와, 이거 되게 좀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 페달 배치를 좀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을 갖춘 것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이제 통합 형 구조라 가지고 케이블까지 깔끔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좀 2층 구조의 디자인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것 같은데 얘는 지금 키트예요. 액세서리 키트라고 해서 뭐 벨크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타이 케이블 타이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타이드 케이블 다섯 뭐 시스템이 있고 뭐 페달 후크 테이프랑 보드 루프 테이프랑 그리고 캐링 케이스, 소프트 케이스, 이거 다 들어있다고 돼요. 이것까지.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킷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철제 구조나 이런 것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무게가, 아이고. 네. 무게가 조금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차를 가지고 다니시거나 정말 프로페셔널적으로 세션 하시는 분들, 이펙터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되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페달보드 같습니다. 오, 되게 멋있네요. 가격대가 35만원이에요. 35만원. 뒤쪽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선 안정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그 특이한 디자인으로 인해서 좀 이펙터를 사용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 자! 여기에 수납할 수 있는 것까지 있고. 뭔가 탐나긴 하지만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의 페달보드였던 것 같고요. 와기 이펙터 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